자,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. 자, 트랜스지방이 든 음식은 맛도 좋고 유지가 오래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고요.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 중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기 때문에 염증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적인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해를 끼칩니다. 자, 특히나 트랜스지방은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그리고 성인병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 자, 이러한 트랜스지방을 피하려면 어떤 음식들을 피하면 좋을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미국의 인터넷 매체 내추럴닷컴은 트랜스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. 마가린과 슈트닝 그리고 상품화되어 있는 빵과 쿠키, 우리가 좀 자주 먹는 음식이죠. 그리고 튀기거나 반죽한 식품, 커피크림이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. 5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특히나 이 상품화된 빵이나 쿠키 같은 경우에는 쿠키, 머핀, 도넛 등이 포함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죠. 많은 사람들이 또 즐겨 찾는 음식이기도 한데요. 이런 가공식품이나 음식, 패스트푸드, 스낵류들은 트랜스지방을 굉장히 많이 함유한 식품이고요. 특히나 이 다섯 번째로 꼽히고 있는 커피크림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트랜스지방의 원천이라고 하니까요.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라면 이러한 식품들은 조금 자극적으로 조금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